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들어섰습니다. 제목을 위기 앞에서, 제목을 하나 좀 더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좀 길어요. 길어서 이 주보에 다 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여러분들 마음판에 믿음의 진가는 위기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진가는 위기 가운데 나타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 기니스북에 오른 배가 있습니다. 가장 생명을 많이 살린 배로 기니스북에 올랐습니다. 4,000명을 살린 그 배의 이름은 메드로스 빅토리아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빅토리아호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지요. 1950년 12월 23일에 함경남도 참 흥남부두에 그 배가 그 4,000명을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배는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이었고 무기를 실은 그 화물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철수의 명이 떨어져서 이제 모든 군대도 철수하게 되어지는 그 지경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빅토리아호가 그 철수 명령을 받고서 철수하려고 하는 그때에 참모장이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폰이라고 하는 그 참모장과 또한 한국 사람이었던 군의관이었던 현명학 그분이 건의를 합니다. 이제 철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 백성들을 싣고 가소서. 이제 피난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고민하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다 버립니다. 무기를 버리고 그 사람을 실기 합니다. 참 그 감동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명을 실을 수밖에, 꽉 차도 2,000명밖에 될 수 없는데 그곳에 4,000명을 실고 그곳에서 출발하여서 부산항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림받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출발할 때보다 5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왜 늘었냐 했더니 그 안에서 애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얼마 전에도 우리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0명 실업사밖에 없는 그곳에 4,000명을 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그러면서 내려왔던 그곳을 인하여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한국 땅에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살린 배로서는 기네스북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 외에도 배 한 척이 나옵니다. 276명을 실은 배였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부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276명이 한 사람도 생명이 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던 그 삶에 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죄수의 몸과 그 호송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또한 상인들과 함께 276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는 그 가운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때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들은 오히려 풍부할 때 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뭐 차가 없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지만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부모된 자들은 자식이 차를 몰고 나가면 그것이 제 시간에 올까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차 좋은 차를 사면 또 이것을 또 누가 해코질 아니랄까 하고 그 차에 대해서 그냥 늘 마음이 가져 있고
좋은 집을 사게 되어지면 또 그것에 시큐리티를 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왜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두려움의 종류를 누가 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의 종류들이 645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예기치 않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들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배가 출발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실은 그 배가 출발할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서 지금은 때가 아닌데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선주의 말을 믿고 그 가운데에 그 배가 떠나게 되어졌던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렇게 말씀하였는데도 그렇게 떠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된 것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예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처럼.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로 인하여 이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곳에 보여주고 배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에 교회를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산 위에서 교회를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혼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힘쓰라고. 육신에 속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햇빛이 좋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무슨 비가 와서 아니 산 위에까지 물이 찬다고? Are you joking? 마치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 때 종말의 세대를 말씀해주고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모든 것들이 관심이 가져 있고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그렇게 세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선주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영혼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또는 육신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그것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는 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치모라 간조라고 하는 그분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비극이 무엇이냐, 어떤 질병도 비극이 아니고 실패된 것도 비극이 아니고 배신하는 그런 것도 비극이 아닌데 오히려 비극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단하고 있어요. 비극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비극이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276명이 탄배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 14일 동안이나 그 풍랑이 일고 그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바울의 담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수의 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들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탄광에 그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한 그룹은 살아났고, 한 그룹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한 그룹은 그 가운데 구출함을 받게 되어졌고, 한 그룹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전화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계속하면서 너희들을 구출해 내려간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속적으로 그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전화선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상주이신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단절된 삶은 모든 것들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깜깜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극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단절이, 그것이 비극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므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 된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있었기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구한 요한 웨슬레가, 사실은 그가 도전받았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선교사가 되었고 또한 목사가 되었고, 그 가운데 사실은 미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결국에 여의치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 배가, 뭐 요즘 배야 좀 튼튼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풍랑이 일면 그냥 휩쓸리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한쪽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몰입한 성도들이, 여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타이타닉 호가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그들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하는 그것처럼 몰입한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었어요.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나는 그런 그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두려움이 먼저 오는데, 아니 저들에게는 그 무엇이 그렇게 그 기쁘게 하였는가, 찬송할 수 있었던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어떻게 그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체험적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도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도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은혜 충만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는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풍랑이 올 때에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풍랑이 올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모든 자들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모든 것들이, 모든 자들이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 있지요.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에는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 이것이 비행기가 뜹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큰 새들은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힘들어하던가요? 여러분,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람을 꿰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바람을 즐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새가 팔딱팔딱거리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있는 참새들이 팔딱팔딱거리지 위에 있는 큰 새들은요 그것에 팔딱팔딱거리지 않습니다. 바람을 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참 믿음인 거예요. 바람을 탈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여러분 제가 윈드서핑을 토론토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윈드서핑을, 여러분 윈드서핑 멋지잖아요. 윈드서핑이 참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멋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트라이 해보려고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배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간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그냥 배우지도 않고, 우리 세대는 뭐 특별하게 뭐 운동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무대보러 한번 다 가보는 겁니다. 멋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윈드서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타고 딱 중심을 딱 잡으면 잘 갑니다. 바람의 순풍에 잘 가요. 바람을 쫙 타고 가는 건 가는데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건 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타는 사람은 그거를 거꾸로 딱 돌려서 이것을 바람을 거꾸로 타고 이게 오는 게 이게 기술인 거예요. 스키도 내려가는 건 내려가지만, 윈드서핑도 가는 건 가지만 이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워보고 세워봐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도, 거꾸로 불어도 그것을 잘 타요. 여러분, 그게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냥 자켓을 벗어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구해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멀리 가기만 하니까. 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달려오더라고요. 그 모터사이클로 그냥 해가지고는 우리를 구해러 오더라고요.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힘든 모든 인내의 시간들을 다 지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간 뒤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보는 것이 이제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잃었어도, 그것으로 내가 힘이 들었어도, 고통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고난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워싱턴 DC의 그 광장에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악기 하나만 해도, 악기가 뭐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악기지요, 그 악기 하나만 해도 700만 불을 고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모습에 제가 놀랍니다. 얼마짜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놀라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라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놀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리고 한번 그 자기가 그 공연을 하면 그 공연 수입이 그 한번 공연할 때마다 한 7만 불의 어떤 개런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장에서 모자를 툭 집어쓰고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고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겁니다. 연주하는데 그 가운데에 45분간을 그가 그 기가 막힌 그 악기를 가지고, 그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지고 조슈아 벨이 그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모자에 거친 돈을 환산해 보니까 45분 동안에 32불 75센트가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1분 정도를 그 음악에 심취한 사람이 불과 7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당을 가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연주를 하였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옆에 복권 판매소에 그날따라 많은 복권이 걸려있는 그곳엔 줄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염려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삶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에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에 전화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떠드는 곳에서 내가 조용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키는 하나님 앞에 기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로 24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로 인하여 276명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가기에 너희들이 산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27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산 겁니다. 이제 네가 로마로 가서 그들 앞에 그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 있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속에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 오늘 276명의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확신을 주신 것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